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의 핵심 인물이죠.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시간 검찰 조사를 맡고 귀가했습니다. 김 씨는 화천대유는 본인의 것이라고 못 박으며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. 오늘 첫 소식은 차순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검찰청 사를 빠져나옵니다. 취재진이 김만배 본인이 언급한 그분이 누군지 묻자 화천대유는 자신의 것이라 못 박습니다. 선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? 그 천화동이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.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비로 쓰였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청탁을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언비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추궁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김 씨의 조사 내용과 교차 확인할 예정이고 김 씨에게 제기된 의혹이 상당하다 보니 조만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. 일각에선 검찰이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게 김 씨에게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만큼 김 씨에게도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TV조선 차순우입니다.